대만 상고. 어, 대만 상고. 아, 병원 씨. 네네. 굿모닝. 굿모닝입니다. 아, 내가 이번에 우리 새로 사무실 옮기면서 네. 내가 병원 씨를 네. 우리 부서로 좀 데려오려고 힘을 좀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지난 부서도 좋지만 이번에 우리가 매거진 부서를 새로 차렸잖아요. 잘할 수 있죠? 잘할 수 있습니다. 아, 믿어요. 믿어보세요.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아니, 잠깐만. 근데 자. 우정희 씨는 뭐 화장실 갔어? 아, 우정희 씨. 아니 아니. 오늘 재택근무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재택근무요. 재택근무? 재택근무. 어. 예. 네. 아니 무슨 뭐 첫 때부터 무슨 재택근무를? 오하 OLO 마케팅 팀. 아니 그래가지고 말이야. 네. 우리 OLO 매거진. 맞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누가 없을까? 처음 오는 손님이다 보니까 좀 더 좀 느낌 있고 어 그렇지 트렌디하고 옷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관심 많고 그런 사람이 MZ 세대가 좋아하는 MZ 세대가 좋아하는 아 누구야? 남창희 씨. 남창희? 네. 아 MZ 세대가 원하는 그 남창희? 남창희! 야 집에 가요. 네. 집에 갑시다. 네. 이게 네. 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는데 네. 병원 씨는 다른 일이 나을 것 같아. 아니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남창희 씨를? 남창희 씨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그 남창희 씨도 네. 나름대로 어떤 매력이 있어요. 매력 있죠. 근데 이번에 우리가 좀 힘을 줘야 되니까. 아, 네. 좀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창희 씨 나쁘지 않아요. 그럼요, 그럼요. 자, 그러면 깔끔하게. 자, 제가 제시어를 한번 던져볼게요. 네. 또 그래 첫 테니까 패션과 그리고 약간의 클래식. 네. 이 패션에 대한 클래식하면은 기억났습니다. DDM 바로 동대문. 동대문. 패션하면 동대문. 그래. 제가 예전에 패션 참 좋아할 때. 동대문 자주 갔어요. 금요일이나 뭐 주말이 되면 이제 북적북적거리면서 정말 멋쟁이들이 쫙 모여가지고 네. 거기서 또 막 댄스 대회나 진짜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너무나 멋지게 춤을 보여줬던 오우. 또 옷도 이쁘게 입었던 아주 그런 좀 힙한 분 없을까? 있습니다. 아 그래? 동대문에서 끝발 날리셨던 분이 있어요. 진짜? 섭외 전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한번 해봐요. 네. 어 여보세요. 네네. 오 동대문 패션의 끝판왕. 어. 바로 앞에 오셨다고요. 섭외 됐습니다. 야, 오셨대요. 근데 미안한데 오셨대. 그분이 전화를 받긴 했어? 전화를 야, 받긴 받았어. 아, 네. 보통 전화를 하면 그렇죠. 신호음 가는 것도 있고 네. 아 타이탐이네. 타이탐. 바로 왔어요? 이거죠. 바로 왔어요. 어!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야! 야!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아모프레라고 하는 브랜드의 디렉터이자 이번에 OLO 편집장을 맡게 된 세호세호 조세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각계 또 각층에 있는 리더분들을 모아서 요즘 또 MZ세대들 또 요즘에 또 트렌드하면 또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그 리더분들이 걸어온 그 일들, 경험, 고민 많은 분들을 또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을 해보면서 패션이면 패션, 문화면 문화, 음악이면 음악 뭐 다양한 것들을 한번 더 저희가 골고루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 자 박수! 반갑습니다. 왜 안 끊어요? 아니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끊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야기 못하니까 어디까지 나오나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 네. 제 소개는 끝났고요. 네. 다음은 이병훈 씨 소개. 맞습니다. 네. 수식어가 없는 남자 이병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깔끔하다. 네. 자 이병헌 씨는 실제로 저희 그 아모프레의 부장님이시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OLO 매거진의 이제 대리님으로 대리로. 이번에 네. 함께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OLO 매거진 우리 그 첫 페이지를 장식해 주신 분 우리 허니허니 허니제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일단은 무엇보다 너무나 또 축하드릴 일이 있어요. 일단 박수 한번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더 좋은 소식은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와. 사실 게스트는 두 분이셨던 거죠. 아기의 태명도 있어요? 네, 러브. 러브? 네. 왜 러브로 짓게 됐어요? 아, 제가 그냥 막연하게 나중에 2세를 낳으면 이름을 러브라고 짓고 싶다고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더니 남자친구가 핸드폰 이름을 러브 엄마로 바꾸는 거예요. 그때 연애할 때 그럼 나도 러브 아빠를 바꿔야지 이래서 애칭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정말로 딱 이렇게 돼버린 거죠. 두 분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 이렇게 자주 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자주 보는 친구들이랑 이제 그날도
어김없이 한이야 뭐 스케줄 끝나면 한번 와. 와. 한 스키 뭐. 해서 오랜만에 이제 갔는데 친구라고 이제 온 거예요. 이 친구가. 아 진짜 지인으로. 네 지인이 그러니까 친구의 지인으로 이 자리에 이제 온 거죠. 왔어요, 왔어요. 와서 뭐 재밌는 친구길래. 아 재밌었어요. 어 되게 재밌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난치고 이러다가 네네네. 눈이 맞아 버린 거죠. 얼마만에 이제. 좀 교제를 하게 되신 거예요? 우리 둘이 오늘부터 일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처음 만나고 그냥 자연스럽게 연락을 계속 매일 하게 되고 한 두세 번 정도 만났을 때 아 나 근데 이상하게 지금 소름 돋아 그래서 왜? 이랬더니 나 너랑 결혼할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해서 내가 뭔 소리야 그냥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고 그냥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뉘앙스가 이제 이 친구가 나를 이성적으로 만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끔 해줬어요. 아. 근데 저도 싫었다면은 안 만났겠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저도 이게 싫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엄마가 처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면 다 우리 엄마도 그렇고 항상 얘기가 엄마가 처음이라서 많이 서툴러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 육아에 대한 고민을 주변에 좀 물어볼 뿐이 아, 아이키 씨? 이키는 근데 저랑 진지한 얘기를 하는 친구가 아니어서 근데 아이키를 보면서 보통은 댄서들이 경력 단절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예 출산을 포기하는 댄서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 친구들도 결혼한 친구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아이키를 보면서 다른 이제 뭐 희망이 보였다고 해야 되나? 근데 아이키가 이제 딸도 너무 이쁘게 잘 커주고 있고 또 아이키도 아이키대로의 또 멋있게 엄마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도 이제 아이키의 또 댄서로서 인생을 또 열심히 살고 있는 걸 보면서 혼자 힘을 되게 많이 얻고 있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용기를 제가 얻고 있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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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늘의 의상의 컨셉을 좀 적어도 됩니까? 아 오늘은 좀 시크하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시크. 블랙 오버 예뻐 예뻐. 오버사이즈에 약간 블랙 트렌치 코트. 약간 오버사이즈인가 약간 보이프렌드 핏도 나는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제 조금씩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런. 감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주얼리도 굉장히 포기할 수 없죠. 이거는 또 센 언니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대를 많이 쓰시다 보니까 그런 이제 디테일한 그런 헤어나 패션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쓰신 것 같아요. 되게 또 예민해요. 그래서 그럼 뭐 리폼이나 이런 건 해보신 적 없어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요? 어떤 거 같아요? 하네스라고 약간 악세사리가 있어요. 바디 악세사리가 있는데 스트릿한 느낌의 그런 바디 체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그 남자 팬티 있잖아요. 라인 이렇게 고무줄 라인 있는 거. 그거를 제 다 오려가지고 그 밴드로 다 이어붙여서 이거를 하네스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바디 액세서리를 만든 게 있어요. 이번에도 너무나 또 축하할 일이 또 있는 게 패션 브랜드를 런칭하셨습니다. 런칭하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떤 브랜드입니까? 이제 Tell Me How You Feel이라는 Tell Me How You Feel. 너의 기분이 어떤지 얘기해봐. 사실 이게 제가 엄청 옛날부터 좋아하던 노래 제목이에요. 그래요? 댄서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이걸 동업하는 친구도 같은 댄서인데 예전부터 댄서들이 입고 싶은 옷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 브랜드를 딱 들었을 때 느낌이 뭐냐면 나의 어떤 기분을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 옷을 입고 있으면은 옷으로 다가와서 되는. 오늘 기분이 어때? 이렇게 누가 말을 먼저 걸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좋다. 진짜. 꿈보다 진짜 행운이라서. 그러면 지금 이걸 어디서 구매할 수 있습니까? 지금 Tell Me How You Feel 그 홈페이지에 지금 있고요. 포럼문에 입점은 아직 안 돼 있죠? 아직 안 돼 있어. 그러면은 오늘 끝나고 좀 진지하게 좀 얘기를 진지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수료 문제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저는 처음에 봤을 때 허니제이 씨가 가수로 데뷔를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퍼포먼스 음원을 내셨어요. 네네 맞아요. 어떤 음악인지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마이애미 베이스의 장르고요. 그 DJ 듀시 런투유 같은 느낌 있잖아요. 덩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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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장르인데 무대를 하기에 음악을 음악이 기존의 예전 노래밖에 없어가지고 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새롭게 나오는 네. 노래들이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음악을 만들 수 있으면 꼭 마이애미 베이스로 음악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게 됐죠. 제가 생각만 하던 것들을. 저희가 허니드랍에 한번 살짝 한번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흔들어 제낀다 그래요. 흔들어 제끼고 우리 안무가 도대체 어떤 건지 평가도 받아보고 저희들이만 하는 안무도 일단 저희가 이제 바로 음악과 동시에 춤추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살짝 구상을 하고 네, 한번 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음악 주세요. 네.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나왔어 나왔어. 이후로 최고예요. 아, 진짜? 에어로빅에서 최고는. 네. 정말 쿵따리 샤바라 이후로. 쿵따리 샤바라 이후 최고의. 최고의 노래. 우리 두 사람 중에 홀리뱅이 한 번 정도 무대 퍼포먼스를 할 때. 아 일단 두 분 다 근본 있으시네요. 다행이다. 있으시네요. 사실 그냥 막 배운 거라. 이게 뭘 표현하고 싶어 하는지 다 알겠어. 그래서 약간 여기는 약간 올드스쿨 느낌이고. 예. 아, 여기 약간 힙합 느낌이고. 야. 홀리뱅 힙합 크루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오, 좀 정말 어려워요. 옛날부터 제대로 배웠어요. 현재 우리 한희 씨는 홀리뱅의 리더잖아요. 네. 네. 홀리뱅을 처음에 어떻게 모이게 됐습니까? 사실 그 멤버들이 다 제 제자들이에요. 아 그럼 좀 부담감은 없었을까요? 제자와 그렇죠. 선생님의 관계를 만났다가 한 팀으로서 또 리더로서 갈 때는 책임감과 또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되게 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팀도 제가 리더였거든요. 그때도 이제 후배와 제자들이랑 같이 팀을 했었는데 뭐 지금은 풀었지만 그 당시에는 좀 안 좋게 갑자기 팀이 뭐 서로 간에 뭐 오해가 있을 수도 네, 있고 오해가 있었고 팀을 끝까지 제가 지켜내지 못했으니까 네. 또 한 번의 실패는 나는 없어야 된다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친구들한테 마음을 여는 것도 사실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은연중에 이 친구들이 언제든 떠났을 때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거리를 둬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제자들이 쌤 저희 한테도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하면서 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멤버들이 아,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통의 중요함을 진짜 저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소통. 그렇다면 좋은 리더의 조건은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에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네가 하는 말 내가 다 들어줄게가 아니라 나에게 편하게 선생님 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조언을 편하게 구할 수 있게 해주는 리더가 좋은 리더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말을 꺼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정말 많은 후배들을 이제 보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자극받는 것도 있을까요? 그 레슨을 들으러 가는 거를 자존심 상해 했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배우러 간다는 게 이 사람보다 내가 밑에 있는 거를 내 스스로 그래, 뭔가 인정하고 뭔가 그래서 오히려 더 레슨을 들으러 못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 자존심이 상하니까. 근데 요즘 어린 후배들 친구들은 내가 이 사람보다 내가 못해서 가는 이 사람이 나보다 못해서 나한테 들으러 왔네가 아니라 이런 스타일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런 스타일도 서로가 교류의 장으로 레슨을 활용을 하더라고요. 왜 나는 저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좀 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하지만 너무나 허니제이 씨는 잘해왔고 그래왔기 때문에 뭐 우리 오해로 매거진에서 처음에 아,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 첫 게스트라서 네. 너무 영광이에요. 진짜로. 진짜 뭐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웃음도 있고 그럼요. 감동도 있고 그럼요. 또 러브의 이야기도 있었고 사랑이 좋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게임이 있어요. 오에로 게임이라고 하는데 오에로. 오에로가
앞에도 오, 뒤에도 오잖아요. 네. 우리나라 말 중에도 그런 네.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아. 영어도 괜찮고. 나 정환이와 어울리는 단어를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기. 기본기.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기본기. 제가 춤을 출 때도 그렇고 정말 그냥 사람의 댐댐이도 기본은 돼야지. 맞아요, 맞아요, 기본이 맞아요. 돼야지. 기본기. 항상 아,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 간에 기본기가 확실히 진짜 탄탄한 친구들은 어떻게든 잘 되는 것 같아요. 오해를 배가지 이제 모든 인터뷰는 마쳤고 깔끔하게 화보 찍으러 가시죠. 아 네네. 화보? 네 좋아요. 화보를 찍으셔야죠. 네. 어디? 아, 네.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네. 아 저기 네. 스튜디오가 또 많은 데 있어서 가시죠. 아, 네. 네. 오 좋아 좋아 하나 아. 둘 셋. 좀 더 길어 보여야 되니까. 네. 하나 둘 셋. 기계 몇 개? 이렇게 저... 쓰는 거 맞아요? 어 네. 맞습니다. 이거 볼까요?